다음 두 번째 발표는 주식회사 파수의 윤경무 전무이사님께서 암호화된 콘텐츠 유통을 위한 NFT 토큰 구조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주식회사 파수에서 연구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윤경무 전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파수는 그 문서, 그러니까 오피스 문서죠. 워드나 파워포인트, 아래와 한글과 같은 이러한 문서에 대해서 그 암호화를 통해서 그 유출 시에도, 문서가 유출될 시에도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열람권 혹은 이제 접근권 뭐 이런 것으로 하는 그 핵심 사업들을 가지고 있고요. 요번에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러한 문서에 대한 접근에 대한 아이디어를 NFT 토큰에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NFT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 블록체인의 특성과 그리고 일반 토큰과 다르게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소유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본이다 이런 것들을 보증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NFT가 그 표상하는 것이 디지털 자산일 수도 있고 실제 또 현실 세계의 자산일 수도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가 되게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항상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소유권 변경, 매매가 가능한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암호지갑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좀 더 복잡한 금융기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단순하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NFT를 이제 분할해가지고 소유하는 이러한 형식들도 현재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방법인데 프랙셔널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원본 토큰을 볼트라는 어떤 저장소에다가 예치를 하고 이것을 이 예치된 볼트에서 이 예치된 토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할된 프랙셔널들을 발행해가지고 이 프랙셔널들을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본은 하나지만 여러 개로 n분의 1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n개를 파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NFT 저작물에 대한 접근제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파수가 기본적으로 문서에 대한 암호화를 통해서 접근권을 말씀드린,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NFT 저작물들은 일반적으로는 소유권 보증, 진본 보증, 불변성은 갖추고 있지만, 그 콘텐츠에 대한 어떤 접근제어라든가 혹은 뭐 열람을 제한한다거나 이러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실제 디지털 원본이라 그러면 그냥 뭐 세이브 이미지 해서 이렇게 디지털 카피들이 굉장히 쉽게 가능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저작물에 대해서 흔히 이제 EDRM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문서들을 보호할 때 쓰는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원본 저작물을 그냥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키를 통해서 암호화 키를 통해서 암호화된 저작물로 배포를 하고 권한 있는 사람은 그 암호화 키에 대응하는 어떤 복호화 키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만 필요시에는 복호화 키를 꺼내가지고만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는 것들로 보통 이것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 혹은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호화 키가 마치 열람 권한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NFT 이제 블록체인과 NFT 토큰 체계 하에서 이러한 열람권을 한 번 더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유권을 매매하고 분할하고 이러한 것들이 NFT에서 이미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열람권을 추가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그 블록체인 하에서 가능할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러한 세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저작물이 원래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이제 토큰을 발행할 때 원본 저작물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를 해서 암호화된 저작물을 토큰을 발행하고
소유권 보증은 원래 이제 NFT에서 하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보코아키라는 것이 열람권으로 동작을 하니까 보코아키라는 것도 어떻게 NFT 체계에 포함을 시켜서 열람권도 한번 같이 NFT 체계에서 다뤄보자 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사실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NFT에서 열람권을 토큰 구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를 여기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보면 암호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공개키 방식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비대칭 키라고도 하죠. 하나는 공개키가 있고 하나는 개인키가 있습니다. 공개키와 개인키는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개인키로 풀 수가 있고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면 공개키로 복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비대칭적인 관계에 속하는 것이고요. 보통은 이제 프라이빗키, 개인키는 감추어 놓고 공개를 하지 않고 퍼블릭키는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함께 이제 포함을 외부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대칭키 방식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하는 키가 동일한 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키 혹은 이제 대칭키라고 많이 부르는데 두 가지가 이제 큰 차이점이 있으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비대칭키 방식은 굉장히 속도가 좀 느립니다. 굉장히 컴퓨팅 연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고요. 대칭키 연산은 대칭키를 사용할 경우에는 암호화와 복호화가 일단 같은 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상대적으로 부과되는 오버헤드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컨텐츠를 암복화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컨텐츠 자체는 양이 많기 때문에 뭐 컨텐츠가 이제 사이즈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비대칭 키로 암복화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대칭 키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NFT에서 원래 이제 컨텐츠를 NFT로 우리가 발행한다고 한다면 원본 저작물을 그러니까 대칭키 이제 빠른 대칭키로 암호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토큰으로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암호화했던 토큰이 그러니까 암호화 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유 키이기 때문에 이 키를 다시 한 번 더 사용하면은 복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NFT 토큰을 암호화된 컨텐츠 토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암호화된 컨텐츠 토큰을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사용된 것이 키가 하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암호화됐지만 복화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키를 어떻게 둘 것인가? 컨텐츠 키라고 부르겠는데 이 컨텐츠 키를 어떻게 NFT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지금 그 공유키로 사용했던 대칭키로 사용했던 컨텐츠 키를 어떠한 그 비대칭이 되는 암호화 키를 사용해가지고 그 이 키를 암호화한 어떤 별도의 키 토큰을 NFT 토큰을 또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큰이 기본적으로 일반 그 NFT와 똑같은 어떤 컨텐츠 토큰이 발행이 되고 그리고 이 그 공유키를 또 관리할 수 있는 NFT 토큰, 그 키 토큰이 또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키 토큰은 그러니까 이 키 토큰에는 암호화된 컨텐츠 키가 들어가야 되는데 컨텐츠 키를 이제 그냥 사용하게 되면 누구나 똑같이 이제 액세스할 수 있고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 키는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이 컨텐츠 키를 이제 어떻게 암호화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암호 그 블록체인에서 암호 지갑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암호 지갑의 암호 지갑은 기본적으로 비대칭 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 지갑에는 개인 키가 있고 공개 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키 NFT 토큰을 발행할 때는 그 소유권자의 그 암호 지갑의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비대칭 키이기 때문에 실제로 키 NFT 토큰은 그러니까 컨텐츠 키를 소유권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그 토큰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컨텐츠 토큰과 키 토큰 이렇게 두 가지 체계로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컨텐츠를 보려고 할 때는 컨텐츠 키를 다시 복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컨텐츠 키가 있어야만이 컨텐츠를 열 수가 있는데 이 컨텐츠 키는
소유권자의 공개 키로 그 암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키로 암호화된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비밀키가 있어야만이 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 암호 지갑에는 비밀키가 있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키 NFT 토큰을 복화하면 컨텐츠 키가 복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 키가 복화되면 이 컨텐츠 키를 통해서 그 원래 발행되어 있던 컨텐츠 토큰을 복화해서 실제 원본 NFT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권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에 열람권 변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부가적인 것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암호 지갑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첫 번째는 일반적인 NFT와 동일하게 컨텐츠 NFT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큰이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컨텐츠 토큰이 원래 NFT이고 키 토큰, 이제 새로 발행된 이제 키, 그 컨텐츠 키를 갖고 있는 키 NFT가 있는데 이 키 NFT는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소유주가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키는 기존 소유주로 그 기존 소유주의 공개 키로 암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고 이 키는 폐기가 되어야 됩니다. 키 토큰을 그러니까 NFT 토큰을 그 폐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소유주가 없는 어떤 어드레스로 그냥 소유권을 이전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실제 오너가 없기 때문에 이 키는 더, 이 토큰은 더 이상 소유권이 이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통 이제 버닝이라고 그러니까 소각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토큰 소각 방식을 통해서 폐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서 새로운 키 NFT 토큰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키에서 컨텐츠 키를 복화하고 추출한 다음에 소각을 하고 새로운 그 소유주에 대해서 이 컨텐츠 키를 새로운 소유주의 공개 키로 그 암호화를 해서 새로운 키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스템화하게 되면 이제 암호 지갑을 통해서 암호화된 토큰들 컨텐츠를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봤었던 그 NFT 분할 소유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데 그 원리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 그 분할한 컨텐츠 토큰의 소유권 이전은 기존의 NFT의 그 분할 그 프랙셔널 토큰의 소유권 이전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면 되고요. 그러면 키 NFT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키 NFT도 원리적으로는 기존의 키는 어쨌든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키 토큰은 폐기를 버닝을 통해서 폐기를 해야 되고요. 재발행을 하는데 이 재발행을 할 때 만약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키 토큰을 여러 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열람권이 여러 명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이 그 여러 사람에게 분할 발행이 됐을 경우에는 키 토큰은 그 열람권이 있는 사람들마다 발행을 해줘야 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구현해서 실제 그 개발을 했었고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을 했었고 아직 이제 실제 서비스에는 이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네, 그것은 이제 곧 이제 좀 더 현재 그 여러 가지 NFT 사업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사업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내부에서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파수의 윤경구 전무이사님께서 NFT의 구조 그리고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접근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읽을 수 있는 열람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NFT가 소유권의 개념만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이제 개념을 이해를 했었는데 또 새로운 열람권, 그다음 접근권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